자, 오늘 이관희 부장님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2차 전지는 이미 시작 예전에 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작인 섹터나 업종은 뭘 어떤 걸 보시고 계실까요? 이관희 부장님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주식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시작은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산업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여전히 AI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예. 네. 일단 지금 AI 산업이 굉장히 큰 화두죠. 올해 올 초에 이제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뭐 7개 주요 기업들도 지금 다 이쪽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쪽,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쪽이 주가는 항상 좋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면 뭐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다, 뭐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월가의 매니저들이 갑자기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쑥 들어가고 지금 미국 주요 기업들이 AI를 계속 도입하면서 계속 캐파가 커지고 있고 지금 GPU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AI 칩에 대한 수요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랑 뭐 AMD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AI를 실제로 도입했던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지금 조만간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출시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I 산업이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든 뭐든 이제 인프라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상품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 급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빠지니까 아 이제 뭐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490불까지도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중심으로 HBM의 수요는 계속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엔비디아, AMD 둘 다 이제 GPU를 만드는데 고민이 많아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낙수 효과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SMC에 주문을 하려고 해도 TSMC도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삼성전자가 해소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 키우려고 했던 이제 비메모리 분야, 이제 비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한테 아예 대놓고 HBM 두 배 더 만들어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증설한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HBM에 관련 공정,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뭐 여기서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가총액이나 밸류에이션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봤던 밸류에이션보다는 비싸지만 여전히 다른 거 이제 성장 산업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HBM 말씀해주신 것처럼 AI 반도체 이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부장님? 네, 일단 뭐 메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네. 종목을 딱 세 개를 정하고 그 이외 나머지를 조금 부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매출에서 이제 일단은 뭐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매출이 직접적으로 있는 회사는 이스페타시스죠. 네네. 뭐 물론 이제 MS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스페타시스 AI 가속기 관련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MLB를 좀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이 결국에는 GPU와 HBM이 같이 뭉쳐지려면 이 회사의 기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의 매출이 작년에만 해도 한 200억 정도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왔는데 이제 향후에는 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두 배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조르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엔 이 물량도 당연히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아마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또 납품량이 또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보면 그 양극재 업체들이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모습이 있는데 그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이쪽 관련돼서는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그리고 하나를 더 이제 제가 보통 세 개를 꼽았다는 거는 두 개밖에 못해서 네. 예, 새로운 종목 한미 반도체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아, ISC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ISC. 예,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SK 그룹에 이제 인수가 SKC에 인수가 됐죠. 인수가 네. 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한번 출렁했는데. 사실은 이제 러버 소켓이라고 해서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검사할 때 쓰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그 AI 칩 그다음에 뭐 GPU, CPU 검사할 때 다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비메모리향 매출이 굉장히 증가해서 예전에는 비메모리 매출이 좀 적었었는데 지금 한 60% 이상까지 올라왔고 작년 매출로 보면 또 하나는 글로벌 고객사양 매출이 증가했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만 보고 있던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리하게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 고객사양 매출도 한 30%를 돌파했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고 또 GPU, CPU 관련된 매출 증가 중이고 또 AI 관련된 매출도 증가가 좀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AI 관련돼서 그러면 AI 칩 만들 때 ISC 거를 안, 그 검사할 때 써야 된다라는 네. 게 가장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ISC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 종목 더 전에도 알려주신 한미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를 이 AI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I 반도체 관련 산업 키워드를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코난 테크놀로지를 현재로서 좀 관심 있게 테크놀로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AI 기반의 뭐 영상이라든지 음성 처리 이쪽에 관련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좀 기업이라고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AI 텍스트 사업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염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 좀 기술력을 확실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좀 하반기 들어서 내년까지도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미 좀 수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고정적으로 중장기 매출이 나올 만한 비중이 거의 한 55%까지도 지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좀 독과점 지위를 이쪽 테스트 사업 쪽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점유율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장악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좀 많이 빠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이제 구축형 제품 쪽에서만 좀 사업을 영위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좀 구독형 제품 쪽으로 지금 사업 변환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외형 성장까지도 충분히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한 1년 선까지 이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하게 좀 분할로도 접근을 가능하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